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떠오르는 하루의 생각의 종류가 3만 5천 번 바뀐답니다. 근데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다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갈 때도 다르고 올 때도 그러고 가는 중간에도 다르고 항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을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우리 예배에 집중하자 기도에 집중하자,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드리자고 했고 또 수많은 분들이 다 손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는 사람 많긴 하지만 빠진다? 저도 마귀가 제가 그 마음을 또 다지고 올해도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주의 교회를 지키며 매일 예배를 이끌리라고 마음을 먹었더니 진짜로 말이 안 되게 이 대학에서 강의해달라고 저 대학에서 강의해달라고 그러고 이 교회 집회들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 자르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노를 젓고 나무를 하고 땀을 흘리고 챙기를 잡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없이는 우리의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전 우리 교회 매일 새벽도 예배가 있고 밤에도 예배가 있으니까 매일 밤마다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난 저렇게 할 수 없겠다 할 만큼 멀리서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단 하루도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차를 한 시간, 두 시간을 타고 매일 오는데 1년이 가도 지키고 2년이 가도 지키는데 삶이 막 바뀌는 거예요. 저도 그 일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투자는 기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응답이 없어요. 변화도 없고 사탄의 많은 장애물도 있고 방해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 사명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믿고 갔더니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축복이 오는데 이게 뭐지? 해보면 알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보면 건강이에요. 한 번씩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정말 쓸쓸하다.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뒷느낌이 너무 쓸쓸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 소유가 행복인 줄 알고 슬픈 삶 참아가며 그 흉흉한 파도 물길을 건너고 그 강을 건너고 정말 힘겁고 땀을 펄펄 흘리며 그 높은 산 오르고 난 뒤에 그리고 산을 내려가고 평화로운 평지에 초막 짓고 이제 나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다리를 뻗어 보니까 자기가 이겨낼 수 없는 질병들이 들어와 그 힘겨운 삶의 결말이 죽음을 기다리는 쓸쓸함으로 그 초막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수십 년 그 힘겨운 삶을 살아 그 고달픔도 땀 흘림도 참아서 저 산 넘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게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질병과 싸우며 죽음의 공포에 서려서서 한숨 쉬며 인생 무상을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숨을 쉴 수 없는 그 절망들이 인생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돈보다 건강한 게 건강,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고 명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고 아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건강 1호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애써 강조하려는 것은 사람이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야 돼요. 한 번씩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 저에게 오시는 분이 많아요. 멀리서들 와요. 다 멀리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영혼의 건강을 위해 찾아오는 거야. 답이 딱 하나야. 영혼이 건강해지고. 해봐도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 제가 답을 내리는 게 계속 말씀 듣게 만들어요. 그래 생각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을 분산하고 의심케 하고 두려워하고 저 산 넘기가 두려워지고 저 강 건너기가 두려워지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주의 손잡고 저 산 넘을 수 있어 하는 용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저 바닷속에 내 몸을 던져도 주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는 자신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생각이 건강해야 돼. 저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 삶도 힘겨워 내 갈 길 나도 몰라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안 믿어지죠? 두 아들 딸 길를 자신 없어 나 왜 결혼했지? 이 삶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 바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삶의 목적을 내 한 사람의 배부름에다 두니까 내 자신도 책임져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신비예요. 목회의 목적을 나 성공해서 편안하게 사는 데다 두니까 그것도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왜 꿈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나와 현실을 바라보면 꿈꾸는 것이 두려워져요. 왜냐? 저 산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 강을 건너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저 산을 넘긴 해요. 더 높은 산을 넘어야 되고 더 넓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예전에 없던 그 어떤 히든 에너지 하는 숨겨진 힘이 솟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내 손 잡아줄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줄 거야. 그게 믿어지니까 어제는 현실이 두려웠는데 오늘은 현실이 두렵지 않는 거야. 어제는 나 저 산 너무 짜증스러워 이랬는데 오늘은 웃으면서 산을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 주님의 향기를 주는 에너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요 그거 하지 말라고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흔들리지 않고 쭉 가니까 하나님이 고아원도 세우고 우리 교회도 크게 축복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령을 받으면 마음을 정할 수가 있어요. 정의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고 아멘 합시다.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가다 보면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흐트러질 때 마음을 성령이 메는 평화의 줄로 묶으라고 그랬어요.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개인의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도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한 마음 돼야 되어야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아시겠어요? 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의 영양권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쪼개져요. 그래서 본인도 쪼개지고 가정도 쪼개지고 교회도 쪼개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God is one.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공동체라는 거야. 이 신비예요. 하나님은 공동체, 이걸 말, 하나님은 공동체신데 하나시다는 거야. 아버지도 하나요, 아들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다. 그래서 우리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원 스피릿 하는 거야. 성령도 아버지 영이고 아들도 아버지 영이고 성령도 아버지 영이고 아멘. 성령이 아버지시고 성령이 아들이시고 이런 거예요. 때문에 한 개인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마음을 못 잡아요. 내 혼자도 내가 마음을 못 잡는데 가정의 갓솔들이 한 마음 될 수 있겠어요? 가정도 하나 안 되는데 수십 수백 가정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목숨 건 진리인데 한 사람은 불의처럼 보이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서로 이해관계가 같아져서 같아지는 건 하나가 아니에요. 뭐냐면 원 스피릿, 하나의 영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분열되어진 생각들이 하나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다닌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아멘. 겸손. 나는 죽고 주님만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한 성령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기를 원하고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며 교회와 사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처럼 하나님의 법궤, 즉 말씀을 메고 가는 수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셨어요. 우리를 보면 믿지 않는 분들과 타인이 주님을 보는 듯한 향기로운 말씀들이 느껴지고 진리가 느껴지고 아름다운 영향력이 끼쳐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악취가 나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향기가 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쓰레기장을 만들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꽃밭을 만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냥 심심해서 그냥 우리 교회 앞에 차를 세우다가 그냥 저 주차장에 차를 한번 세워봤어요. 주차장에 그 혼자가 아니고 또 어떻게 만남이 있어가지고 그 주차장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주차장에 같이 기다리고 주차장을 세웠는데 주차를 해보니까 그 옆에 막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차에 있는 쓰레기를 주차장에 버리고 간 거야. 이게 뭐지? 제가 지금 이게 뭐지 했지만 저 혼자 있을 때는 더 심한 생각했어요. 거지 같은 뭐 이런 생각이죠. 마음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뭘 정결케 하는 거?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뒤에 악취나고 추악해지고 더러운 흔적 남기지 말고 여러분 삶 뒤에 아름다움이 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축복이 있고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성령으로 평화의 끈으로 bond of peace라고 했어요. 평화의 끈으로 진리의 끈으로 묶어야 돼요. 묶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이야기를 왜 하시는 드리냐면, 진리의 길을 걷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더 축복이 있으려면, 발전이 있으려면 그 축복 못 받게 하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사탄의 저항과 핍박과 시험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자세를 왜 설명하느냐면, 앞을 보고 무조건 네가 정의로우면, 네가 내 앞에서 이것이 옳다 여김 받으면,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베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를 선택할 때 숫소를 정하지 않았어요. 원래 숫놈은 믿을 게 못돼. 아멘. 난 절대로 남자는 믿을 게 못돼. 그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숫놈은 믿을 게 못돼. 이랬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숫놈은 믿을 게 못돼서가 아니고 그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물 중에 가장 모성애가 강한 동물이 소입니다, 소. 제가 어릴 적에 소를 먹여봐서 알아요. 새끼 낳아보고 젖대봐서 알아요. 며칠 울어요.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메고 가는 수레는 어때야 되느냐? 전나는 암소를 선택하라는 거야. 전나는 암소, 젖먹이는 암소를 선택해서 그 송아지를 우리에 메어놓고 그 송아지가 떼어내라는 거야. 그래, 그 젖먹이는 암소에게 먹이를 메라는다. 그래서 원리가 있단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 이게 성도들 사명자의 자세란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길 메고 가려면 정말 세상에 미련들이 너무 많아요. 끊어내야 될 게 너무 많고, 슬프도 끊어내야 되고, 아파도 끊어내야 되고, 송아지가, 우리의 송아지가, 여러분 내가 소리 낼지, 예를 들어 송아지가 엄마가 그리워질 때 이렇게 운다. 음메, 음메. 저도 안 난다. 너도 슬퍼서 소리도 안 난다. 야, 이거 방송에 이거 저 절단해라. 안 되겠다. 여러분, 송아지가 음메 막 울면 소는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혈압이 올라. 혈압 쭉 내려. 이래요. 그 가슴이 저렸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절대 뒤돌아보게 만들지 말라는 거. 그 정을 끌어내고, 그 슬픔을 끌어내고, 점점 어릴 때 속에 피눈물을 툭툭 흘리며 가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축복받지 마라. 사명 감당하지 말아라.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 끼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세우지도 말아라. 그렇게 할 때마다 많은 저항이 오는데, 우리가 아픈 것은 저항을 할 사람이 해야 되는데, 상상지도 못한 사람이 저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못 이겨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엄마 소가 송아지를 떼어내는 고통을 느끼며 진리의 길을 가는 것처럼 주님의 평화의 줄을 묶여서 용기 내어 앞으로 가라. 주저앉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 사회의 공동체 속에 하나됨을 이루려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데,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한 번만 더, 다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됨의 원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겸손. 여러분,
겸손은 뭐냐?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희생할 줄 압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겸손의 반대말을 뭐라고 그러죠?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고 역사를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뭐라 하냐,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함은 패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히 여겨야 될 게 뭐냐면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심리적으로 교만은 뭐고 겸손은 뭐냐? 겸손은 자기 허물을 보는 사람이요, 교만은 남의 허물을 보는 사람입니다. 겸손은 항상 내가 부족하여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교만은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형제들끼리 서로 막 비판하고 비난하면 가정이 깨져요. 교회도 교회를 무너뜨린 게 교만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도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은 안 돌아보고 매일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다 보니까 너 형제 있는 눈에 티는 보지 말고 네 안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주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는, 잘 들으세요, 하나는 비판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묶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용납이지 사랑은 이해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교만을 풀이한 글이 있어서 그걸 읽어보니까 너무 맞는 이야기야. 교만은 영혼의 암이더라. 따라합시다. 교만은 영혼의 암이다. 다시 한번 시작.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조심하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아시겠어요? 잘 될수록 낮아지고, 아멘, 축복이 있을수록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주시는 거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잘 될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암의 특징이 뭐예요? 암의 특징이, 사라지지 않는 암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암은 절대로 스스로 죽지 않아요. 이해가죠? 두 번째로 암은 다른 세포를 공격해서 죽여갑니다. 세 번째로 암은 살아낼 수 없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잘라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죽여야 끝납니다. 이게 암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암에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암에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로요, 우리 10기 때 저기 앉아 계신데 갑상선 암에 걸렸는데 정말 병원 안 가고 사탄을 몰아내서 암에 완전히 고침받은 바 있어요. 얼마 몇 개요? 한두 달 전이야. 근데 또 너무 우리 교회 오면 암 나설 수 있어. 함부로 살지 마. 그거 아니야. 그거 안 그 하나님이 역사에 다 고쳐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 뜻이 계셔. 아멘. 안심하지 마세요.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자기가 정신 건강 책임지지 않고 조심 안 하고 목사님 저는 걱정이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 귀신 들어도 목사님 빼주시잖아요. 들지 마셔. 정신 건강 잘 챙기기를 원합니다.
믿음 잘 챙기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보세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 혼자 안 죽어요. 다른 사람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비판하고 막 퍼뜨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조기에 발견을 하면 조기 암은 또 참 중요한 게 암은요. 자각이 안 돼. 교만한 사람 자기가 교만하다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암은 자기가 안 돼. 교만하다고 알쯤 되면 죽어야 돼.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교만한 암은요. 자각이 안 되는 게 무서운 거야. 암 걸려 어머니 내 몸이 아프네? 병원 가면 이미 3기야. 이미 3기에. 그게 암의 특징이에요. 그 교만도 똑같아요. 아, 내 교만했구나. 언제 다 망가졌을 때 알아요. 인생이 망가지고 다 할 때. 말해줘도 못 들어요, 이게. 이해가시죠? 교만한 사람 말을,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 겸손한 사람을 책망하지, 교만한 사람은 책망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냐, 교만한 사람 책망하면 그 사람은 도리어 너를 미워한다고 그랬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내가 뭐 책망할 줄도 모르지만, 제가 얼마나 부드럽게 말씀합니까? 제가 책망할 때 저 미워하지 마세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저도 여러분, 아, 우리 목사님 좀 교만 티가 보인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나 살고 싶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랬어. 내가 교만한 건 당장 이야기해라. 여러분, 정말 교만은 영혼의 암이야. 영혼, 죽어야 끝난다니까. 죽어야. 근데 정말 행운이 뭐냐면 다른 것 검사하러 갔다가 초기에 발견하는 행운이야. 아멘. 자, 무릎 엎치다. 아무리 작은 암도 내버려 두면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게 암은요. 적든 크든 도려내야 살아. 암의 목적이 뭐냐? 몸을 죽이는 거예요. 몸 안에 들어와 다른 세포를 공격해 죽여서 다 죽여야 끝나는 게 암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꼭 잘 듣고 여러분 영혼 속에 교만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죽는다. 나만 죽인 게 아니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인다. 그래야 끝난다는 걸 꼭 기억해서 저한테 조기 발견되든지. 아멘. 안 그러면 그건 생각 없어.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온 가족이 사랑으로 겸손해야 돼. 겸손하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한 번씩 가슴이 어른거려요. 그게 뭐냐면 제가 송도에 와서 한 3년차 됐을 때 저는 좀 늦게 왔으니까 저보다 2년 먼저 개척을 한 분이 계셨어요. 개척한 분이 계신데 제가 이한상가에 시작했는데 그 바로 이한상가 옆에 있는 그 목욕탕 바로 맞은편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2년차 되는 그분이 한 4년차 됐을 때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이분이 대기업 임원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을 하면서 자기 같은 늦깎이니까 자기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주는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너무 무슨 고마워서 목사님 대접 좀 하겠다고 해서 저하고 몇몇 계신 분들을 모시고 광화도에 가서 이렇게 하룻밤 지내면서 해도 한번 먹고 그 이야기하다가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목사님 한 이렇게 좀 부흥되고 어떤 집사님이 몇 가정이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가 살아나는 듯 해가지고 너무 좋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축복한다고.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한 달이 딱 지나서 그 가정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서 교만하니까 이 사람 비판하고 목사님 옆에 있는 사람을 막 비판하고 목사님을 비판하고 이러다 보니 이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못 견딘 거야. 못 견디니까 이 사람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나 오 이제 쑥대밭을 만들어 나가니까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난밤에 얼굴이 노랗게 오신 거야. 지난밤에 차를 몰고 저 송도 끝자락 가면 바다가 나오잖아. 바다를 보고 12시부터 4시까지 울다가 4시에 얼굴 털고 교회로 돌아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잠이 안 와서 목사님한테 왔습니다 하고 저한테 오신 거야.
그런데 그래서 저도 상가에서 있을 때니까 그걸 개척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다 과정입니다. 이걸 이겨내야 이렇습니다. 그거 다 축복하시려는 사탄의 저항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연세가 저보다 좀 많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50이고, 근데 여러분, 결국은 그분이 교회를 접었어요.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분이 또 교만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 에너지가 모자랐다는 건 모르는. 근데 여러분, 교만하면요, 겸손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영혼이 겸손한 사람은 마귀와의 저항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분노를 못 참는 거예요. 억울함을 못 참고, 그 막 말도 안 되는, 막 못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식 키울 때, 자식들이 얼마나 억울한 소리만 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묶여야 하나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려면 사탄의 저항이 있어요. 가정이 앞으로 나가려면, 교회가 앞으로 나가려면 언제나 저항이 있어요. 그때 겸손하면 그 모멸감을 이겨낼 수 있어요. 겸손하면 억울함도 이겨내고, 겸손하면 아픔도 이겨내지만, 교만하면 그걸 못 이겨내. 못 이겨내니까 물러서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애따 모르겠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딸이 여러분 보고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겸손하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모습으로 살려면 온유해야 됩니다. 따라 합시다. 온유하자.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겸손과 온유는 마치 동의어처럼 느껴지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겸손은 낮아짐이고 온유는 인내예요. 고통을 참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겸손은 낮아짐이고 온유는 고통을 참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산을 넘을 수 없고 노젓지 않고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아멘. 인생은 큰 삶을 살수록 큰 바다 건너야 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수록 높은 산을 올라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높은 곳 오를수록 바람 많고. 아멘. 아름다운 인생을 살수록 저항 많아요. 사람들이 그걸 못 견뎌내면,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구비하여 너희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랴함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온유는 뭐냐면 진리를 위하여 고통을 참는 사람, 의를 위하여 고통을 참는 사람. 저는 주님이 기도하는데 세계 교회를 한번 보게 만드셨어요. 왜 이 교회는 살아나야 되는데 왜 가다가 넘어지고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세계 교회가 지금 무너질까? 그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온유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공격해 올 때, 교회를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억울함을 느끼게 만들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온유하지 못하니까 그 억울함을 못 견디니까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날로 번성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날로 날로 번성하고 여러분의 기업이 날로 날로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야 돼요. 십자가의 고통은 타인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고 타인을 위하여 참는 인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님이 그 억울함을 참는 십자가의 고통을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는 털도 없지만 잡으면 난리 굽니다. 이리 좀 와 하고 뛰고 빨아가고 야단이에요.
근데 양은 털깡급의 이릅니다. 이 피부가 공포에 질려서 떨어요. 그런데 반항하지 않아요. 이러면 이 소리 맞네. 막 하지 않아.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 잠잠했다. 고통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그냥 칼바람 부는 못인 그 찬바람이 내 온몸을 막 스쳐갈 때 입을 다물어야 돼. 잠잠해. 내 발사라! 이러면 뒤집혀. 아내들이여, 입을 다뭅시다. 남자들이여, 이빨을 다뭅시다. 참아야 돼. 거룩함은 인내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인내로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도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가 다른 영혼 살리고 주의 일하고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왜 고통이 없겠어? 죄만은 우리가 말이야. 근데 그건 뭐냐면 잠잠히 입 다물고 가야 돼. 여러분,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후회가 있어요. 후회가 뭐냐면 나 그것만 참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는 거 있어요. 그런 사람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맞죠? 나 그 고통만 참았었으면 잘 됐을 텐데, 그 아픔만 참았으면 잘 됐을 텐데 하는 후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봐봐, LA 가면 식당에 가서 목사님 하면 세 사람, 네 사람이 쳐다본단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너무 많았어. 물론 공부하러 가고 뭐 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한국에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 고통을 못 참아 도망가신 분들이야. 또 이 설교 들으면 또 LA에서 이거 설교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이 많다 이 말이야. 진짜로 내 친구들마다 몇 분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미국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절대 미국 오지 마세요. 저도 한때 미국 가려고 그랬어. 사람 미국 가지 마세요. 뭐니 뭐니 해도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최고답니다. 자기를 도망가 놓고 미국에서 가보니까 10배 더 힘들더란다. 미국 목회는요, 목회가 아니야. 완전히 종놈이야, 진짜. 아, 왜, 그냥 지나가자. 그게 뭘 말해주느냐? 하나의 고통을 못 참으면 무너진다는 거야. 인생 무너져요. 제 친구가 메일이 왔어요. 자기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못 견디어 미국 가서 그냥 살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여기 가서 처음에는 라운드리, 이게 세탁소 가서 옷 걷는 거 시작했다. 한국에서 그런 용기 있으면 진짜 아이고 주여, 미국 가서 접시 닦기 한다? 우리 한국에서 접시 닦기 하지. 그 자존심 때문에 그냥 교만해서 한국에서 이러면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마음 딱 먹고 살면 다 잘 살 수 있다니까. 세월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머리가 백발이 돼가지고 세상에 우리 춘천교회를 왔는데 잘 살아보려고 미국 갔는데 나는 지금 30대인데 그야 뭐 60대야 완전 얼굴이. 좀 웃으시라고. 머리가 해가지고. 참고로 저것도 이게 가짜 머리입니다. 가발은 아니고 염색한 머리입니다. 여러분 다 여기 성가대 다 가짜야. 여러분 세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메일이 왔어요. 정말 인생이 허무하다고. 고생하기 싫어서 미국 왔는데 우리 아내는 지금 이제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그 뭐야 보호시설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뭐냐 했더니 맨날 아내 실체 끌고 다니는 일하고 있단다. 육신의 편안함을 동원해서 미국 가서 2, 30년 고생했는데 결론이 뭐냐, 가진 돈도 없고 자기 요양시설에 자기 아내 실체에 가면 아내 수발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한국 돌아갈 수가 없으니 우리 아내가 죽으면 한국 돌아갈 테니까 나 한 번만이라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산골짜기에 할머니 두세 사람 있는 곳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곳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나는 나 아닌 타인을 위해 헌신 한번 하며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 메일을 보낸 지가 몇 년이 돼서 그래도 지금도 사모님이 안 돌아가셨어. 지나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현실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서 다가오는 고통을 참아내야 돼요. 참아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란다. 따라합시다. 주여, 온유하게 주세요. 우리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웃으면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 축복이야. 온유하십시다. 시작.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은요, 제가 잘못해서 당하든 잘해서 당하든 간에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이겨내면 진짜 땅을 주셨어요. 진짜. 나 근데 춘천에서 고난 많이 당했대. 춘천 우리 교회 땅이 참 넓어요. 어? 진짜 몇천 평이니까. 근데 이런 봐봐요. 그런데 이게 뭐지?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 여러분, 땅 없는 사람들은요, 온유하지 않아.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두 가지, 10편, 37편, 11절을 읽어보십시다. 10편, 37편,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됐지?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니야. 성품이 착하다고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는 억울함을 끝까지 참는 거야. 어떤 사람은 참다가도 나 더 이상 못 참아 하면서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 있어. 맞아, 틀려. 온유는 억울함을 참는 거라니까. 여러분 봐봐요. 자식이 어머니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어머니 대봐야 알아. 그것도 늙어 죽을 때까지 어머니 마음을 알아. 그래서 어머니들이 매일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 아멘. 그 마음 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데 어머니가 자식 속삭인다고 애딴 모르겠다 그냥 가족 깨버리면 그 어머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한 거야. 온유는 고통을 참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온유는 고통을 끝까지 참는 거야. 입 다물고 참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온유는 고통을 끝까지 참는 것이다. 좀 냉엄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드릴게. 여러분의 인생이 내리막을 걷고 가다가 중단한 것은 온유하지 않아서 그래요. 참지 못했어. 놓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슬퍼도 사명을 위하여 참기를 바랍니다. 슬퍼도 영혼을 위하여 참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방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못 참아내요. 삶의 목적이 영혼에 있고 사명에 있는 사람은 어떤 슬픔이 와도 그걸 참아내는 거죠. 왜냐? 가야만 되는 길이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온유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마지막으로 따라서 평안에 매는 줄로 묶자. 자, 이거 있잖아. 하나는 둘이 하나 되는 것이고 셋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 하나 되고 셋이 하나 되려면 뭔가 묶어야 돼. 묶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둘 가진 아버지와 자식 일곱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친구였어요. 근데 둘 가진 아들, 둘 가진 아버지, 뭐, 둘만 해도 맨날 싸우는데, 일곱 가진 아들, 아버지 집은 너무 평화로운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아들끼리 하도 싸우고 사니까 아들들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단다. 얘들아, 나뭇가지 하나씩 끊어오느라. 일곱 명이 다 끊어왔어. 끊어왔어. 두 가지씩 두 개씩 끊어오라고 그랬어. 근데 하나씩 따자고 한 개 똑똑똑똑똑 부러졌어. 근데 아버지가 그 일곱 개를 묶었어. 일곱 개를 모아서 이거 꺾어봐. 꺾여 안 꺾여? 안 꺾이잖아. 이게 뭐냐면 힘은 하나 될 때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 될 때.
그리고 또 아버지가 그 둘 있는 아버지를 데려와서 우리 집에 한번 와봐라고. 가봤어. 가봤더니 아버지가 일곱 아들 딱, 얘들아, 내 아버지 마구간에 소를 풀어다가 지붕 위에 올리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세상에 둘 가진 아버지 생각으로는 아들 그 얄고 아버지를 막 원망 불평 무슨 짓 하고 있냐고 말이 되느냐고 안 되는지 왜 쓸데없는 짓 한다고 이러는데 그 일곱 가진 아들들이 아버지가 또 소를 지붕 위에 올리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늙었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진짜 장남이 있다가 어이 사다리 가져와 이러더란다. 얘를 물어봅시다. 소가 사다리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지. 다 알지.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는 거야. 사다리를 올리더래. 그럼 형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대. 그 동생들이 소리 가지고 꽃피려서 사다리를 올리려고 하더래.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러는다. 우리 집이 평안하고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아들들이 다 말도 안 되지만 순종하기 때문이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여러분 교회는요 맞아서 잘 가는 거 아니야. 순종할 때 가능한 거지. 아멘. 그걸 뭘 묶어야 되느냐. 성령의 줄. 그 Bond of Peace 그랬어요. 평화의 줄로. 평화줄은 평화는 뭐냐. 이렇게 화목함. 이해하고 용서하고. 믿습니까? 받아주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줄로 묶으라는 거야. 묶으면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한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면 이 민족이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